1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에 세계가 들끓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한국 IT 기술에 대해 경이스럽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난데없이 삼성 등이 외신의 집중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K-POP 광장 앞에 코엑스 아팀 건물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오는 미디어아트 웨이브 때문입니다. 매시 전각과 30분마다 대략 1분 동안 시퍼런 파도가 요동칩니다. 7K 고해상도로 펼쳐지는 거센 파도쇼가 투명 유리통 안에서 넘실거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연출을 통해 도심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감을 극대화한 영상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업광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달 처음 설치돼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특히 해외 소셜미디어가 들끓기 시작했고 이런 거대한 반응에 미국 포브스나 영국 데일리 메일지 등 유수의 매체도 넋을 잃을 정도로 장엄하고 웅장했다. 한국의 IT 기술과 미디어 기술이 나온 작품이다. 파도 타기를 하면 더 좋겠다는 등 앞다퉈 보도하며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20일 거대한 입체 파도가 강남을 휩쓸었다고 보도하면서 조회수 최상위 인기 기사로 등극했을 정도로 관심이 급상승했습니다. 이 영상은 예술적인 공공미술의 작품이 아니라 일종의 상품이자 광고적인 작품 영상입니다. 디지털 기반 디자인 기업인 디스트릭트에서 제작과 설치를 했는데 향후 전광판이나 건물 내 공간을 이 같은 연출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사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설치됐습니다. 이성호 대표는 지난해 서울 마곡동 넥센 유니버시티 건물 내에 파도가 몰아치는 대형 영상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웨이브는 다른 사업자들의 주목을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가장 교통량 많은 장소에 답답함을 날릴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광판은 81x20m 대형 길이의 L자 평면입니다. 그냥 봐도 그렇고 자세하게 봐도 초대형 유리 공간에 물을 채워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이한 아나몰릭 일루전 기술을 통해서 3D 착시를 유도한 기법인데 4개월에 걸쳐 영상으로 구해놨다고 합니다. 땅바닥에 그린 낭떠러지 그림이 실제 낭떠러지처럼 보이면서 행인들이 깜짝 놀라는 일련의 착시 미술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최유진 본부장은 다만 아나몰릭 일루전은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에만 그 효과가 극적으로 발휘되는 한계가 있어서 그 제한과 시각적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장을 막는 등 여러가지 기법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바라봤을 때가 가장 극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 1개월만 공개하려고 했지만 반응이 뜨거워서 이달까지 연장됐고 다음 달에도 상영 스케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사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명소 중 하나인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설치된다면 광고 효과는 정말 극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데 웨이브를 잇는 두 번째 콘텐츠는 초현실주의 컨셉트로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소프트 바디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말랑말랑한 재질의 사람과 사물들이 화면에 잇따라 부딪히는 영상 등 경이로운 장관을 도심 복판에서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 밖에서 거대한 해일들이 몰아닥치면서 금방이라도 건물을 부술 것 같은 현실감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창의성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한류가 세계로 번져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